오늘은 식물성 오메가3 중에서 미세조류에서 뽑아낸 오메가3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조류는 먹이사슬 최하단에 위치해서 중금속 축적 위험도가 거의 없습니다. 예전 식물에서 뽑아낸 애들은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식물성 오메가3가 동물성 오메가3를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성분으로 보면 EPA와 DHA를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목받았던 것이 크릴오일입니다. 먹이사슬 최하단에 위치한 건 맞지만 동물이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논란도 있고 오래 살아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각광받고 있는 게 미세조류에서 뽑아낸 오메가3입니다. 그래도 이건 기존의 오메가3 형태를 띠고 있고 흡수율도 꽤나 괜찮습니다. 미세조류 식물성 오메가3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세대 오메가3인 RTG폼을 하고 있다는 것과 양식으로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중금속 걱정이 없습니다. 첫 번째 장점부터 보면 3세대 오메가3라서 흡수율이 좋습니다. 두 번째, 중금속 걱정이 덜합니다. 먹이사슬 최하단에 있고 양식이 되니까요. 다만 미세조류 오메가3가 중금속이 없다고 동물성 오메가3가 쓰레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웬만한 인증받은 동물성 오메가3들도 중금속인 카드뮴과 수은을 다 제거해서 나오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품질이 떨어지는 오메가3는 그렇지 않죠. 너무 저가의 제품들은 장담하기 힘듭니다. 미세조류 오메가3는 식물성 오메가3로도 유명하지만 임산부 오메가3로도 유명합니다. 동물성이 아니니 뭔가 더 좋을 것 같고 중금속이 없으니 더 깨끗할 것 같다는 이미지로 접근합니다. 그렇지만 미세조류 오메가3의 정말 큰 단점은 DHA만 들어가 있고 EPA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메가3를 표기할 때 EPA와 DHA 합으로 표기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진은 동물성 오메가3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번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미세조류 오메가3를 봐봅시다. 똑같이 EPA와 DHA 합으로 표기가 돼 있죠. 두 개의 표기 양식이 같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 EPA는 0에 가깝고 DHA로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합이 600이 되는 건 맞으니까요. 외국 제품들은 EPA와 DHA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표기하고 있어서 원하는 방향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합으로만 표기가 돼 있죠. 몇 개의 업체는 이렇게 자세하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 제품을 보면 EPA와 DHA 합으로 500mg이 들어가 있는데 DHA가 500mg이면 EPA는 0인 걸 알 수가 있죠. 똑같이 스키조키트리움에서 뽑은 DHA함이 유지라고 표기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조류 오메가3는 DHA만 함유합니다. EPA와 DHA 둘 다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개도 놓치기 아쉽습니다. 임산부분들은 DHA도 중요합니다만 EPA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EPA의 주된 기능은 DHA가 태반으로 쉽게 갈 수 있게끔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태아의 뇌성장과 아토피 방지에 적절하게 사용되며 조산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DHA만 들어가면 그 기능이 약해지죠. 또한 일반인 분들에게도 EPA는 염증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하기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DHA만 먹으면 EPA로 전환된다는 연구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DHA만 들어가 있는 식물성 조류 오메가3를 먹는 게 의미가 있는데 설치류 실험에서는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환이 잘 되지 않는 걸로 증명이 돼버렸죠. 식물성 오메가3의 DHA가 EPA로 바뀌면 좋지만 그렇기는 힘듭니다. 다만 웃긴 거는 EPA는 DHA로 전환이 됩니다. 아쉬운 측면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메가3의 장점을 전부 누리려면 EPA와 DHA가 모두 필요합니다. 조류 식물성 오메가3의 경우 중금속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요즘 나오는 동물 오메가3도 기술 발전에 따라서 중금속이 거의 없습니다. 오메가3를 드시려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염증 억제와 더불어 혈중 지질 관리에 EPA가 정말 필요합니다. 다양한 오메가3가 나오는 건 좋습니다. 다만 조류 오메가3의 단점이 꽤 극명합니다. 가격도 꽤나 고가이고 효과는 좀 더 떨어지죠. 제품들을 고르실 때 중점적으로 두시는 방향에 따라서 식물성 또는 동물성을 고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